네, 연합뉴스 TV 정치부 기자들이 전해드리는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기자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출입하는 장효인 기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차승은입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와 차승은 기자 모두 총선 선거운동의 일선에서 연일 맹취재를 이어가고 있는데 두 분 모두 이번 총선 취재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현장 취재하다 보니까 장효인 기자 어떤 점들 좀 느끼고 있습니까? 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네. 오늘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출입 차승은 기자가 생일인데 축하한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웃지 못할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일할 때 입을 봄 양복을 사려고 하는데 붉은색 계열을 사자니 국민의힘 색, 상징색 같고 푸른색 계열을 사자니 민주당 색깔 같아서 선택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결국에 좀 옷 색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검정색, 회색 이런 옷만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색깔 옷을 선택을 했는데 당마다 상징색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을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옷 하나에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 차승인 기자는 좀 어떤가요? 네, 저는 요즘 선거철이라 그런지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포즈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V포즈를 하자니 국민의힘을 찍으라는 것 같고 뭐 따봉을 하자니 또 1번 뭐 민주당을 찍으라는 느낌인 것 같아서 또 내심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엔 이런 치통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치통 포즈라는 거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본격적으로 기자들의 수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막말의 끝은 공천 취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총선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어제 하루에만 모두 3명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도태우, 또 민주당에는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것은 막말 논란을 빚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장효인 기자, 먼저 도태우 후보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도태우 후보 이름 아마 기자들의 수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번 주 내내 이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 총선 후보들의 설화 논란이 많았죠. 먼저 국민의힘에선 도태우 변호사의 5.18 폄훼 발언 논란이 가장 컸습니다. 네. 원래 도 변호사는 대구 중구남구의 공천을 받았었다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긴 회의 끝에 어젯밤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네, 저도 그 발언 봤는데 5.18 북한 개입설 발언이 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문제가 된 건 5년 전 발언입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5.18 운동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게 상식이다라고 언급한 게 알려져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천이 취소까지 된 건 다른 발언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좀 문제가 된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씩 얘기해보면요.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도 변호사가 2021년에 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서 올렸던 글인데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연 보기 드문 군인 출신 대통령이다라고 평가해서 네. 미화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도 있는데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라고 했고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그 소속 당은 그로 인해서 이익을 봤다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처음에 도태우 후보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공관위에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만 공관위에서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공천 유지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공천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도태우 후보가 아무래도 우선 추천이라든가 단수 추천된 후보가 아니라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이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공천을 취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공천이 취소된 결정적인 계기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추가 막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당 차원에서도 좀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네. 막말이 나오면 어쩌나 하고 우려한 거죠. 도 변호사 논란이 처음 터졌을 때 소위 말하는 수도권 험지 분위기를 알아보니까요. 그때는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는 되지만 도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인물은 아니라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논란이 계속 이어지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태우 후보 말고도 장해찬 후보나 조수현 후보도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죠. 부산 수영구에 공천을 받았는데요. 이른바 난교 옹호성 발언부터 시작해서 동물병원 폭파 발언, 서울 시민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발언도 있고, 또 책값 아깝다고 징징거리는 대학생들 제일 한심하다, 이런 발언들이 있습니다. 또 대전 서구갑에 공천받은 조수현 후보는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직 비대위나 공관위 차원에서는 좀 지켜보는 상황인데 더 큰 논란들이 이어지면 어떤 결정을 물러내릴 수도 있죠. 하지만 새로운 후보를 찾는 데 시간도 걸리고 또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아서 공천을 취소하기까지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장예찬 후보도 그렇고 두 후보 모두 계속해서 좀 사과의 메시지를 내고 있던데 이런 여당 후보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들을 한데 묶어서 난교, 친일, 일베로 이어진 국민의힘의 막말 벨트다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뻔뻔한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말로만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지 말고 공천을 취소해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도 사실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것이 서울 강북을 해서 경선에 승리해서 공천됐던 정봉주 후보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공천을 취소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도 과거 발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지난 2017년에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나온 발언인데요. 제가 차마 입으로 옮기기 좀 그렇지만 DMZ에 멋진 거 있지 않냐,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발목지뢰를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경품으로 주자. 이런 발언이 나온 거죠. 당시에도 그러니까 2015년 DMZ에서 북한 목함지뢰를 밟아서 부상을 입은 우리 군인들을 희화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컸습니다. 차 기자, 그런데 처음에 이 목발 경품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좀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갑자기 공천 취소로 기류가 바뀐 거죠? 네, 일단 과거 발언 자체의 논란에 더해서 거짓말 논란까지 얹어지면서 사태가 커진 겁니다. 정 전 의원 입장문을 내고 당시에 당사자한테 전화로 사과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정작 해당 장병들은 사과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했습니다. 결국 정 전 의원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당시 사과는 목함지뢰 사고를 당했던 당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게 한 거다. 진짜 당사자인 그 장병들에게는 연락처를 구하지 못해서 직접 사과하지 못했다고 정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목발 경품 발언 또 사과 논란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발언들도 논란이 되는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과거 발언이 하나가 나오니까 다른 것들도 줄줄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정치적 성향이 다른 국민을 벌레라고 칭한 발언도 있었고요. 조계종을 두고 생선 썩은 비린내 진동하는 곳, 북한 김정은 집단이라는 막말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차 기자, 오늘 박용진 의원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공천이 되기 전에 이런 발언들이 좀 검증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한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는 이거 예견된 논란 아니었냐, 굳이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사를 후보로 앉혔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이니까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 전 의원은 친명계 원외 인사로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취임 직후에 정 전 의원을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도 옛날 일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다가 하루 만에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렇게 과거 막말 논란 등으로 인해서 정봉주 후보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국민의힘은 바로 반격했습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면서 도태우 후보 비판하더니 정봉주 전 의원 공천한 민주당은 뭐냐 이런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오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망언의 끝판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데 이 비판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네. 해서 주민들한테 인사를 돌다가 고깃집에서 한 손님한테 설마 이찍 아니겠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라도 일찍이니 이찍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주권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봐야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과 천박한 언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세종시의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 싶으면 열심히 입원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어라 이런 발언을 했죠. 또 집에서 쉬는 것도 입원을 찍는 것과 같다. 1번을 찍지 않은 건 곧 2번을 지지하는 거다라고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데 앞장섰다면서 이찍 발언을 사과했던 건 허언이었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네, 앞서서 민주당 정봉주 후보 관련 얘기해봤는데 다른 후보들의 과거 막말도 좀 불거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은 또 경기 안산갑 경선에서 현역 전해철 의원을 누르고 본선에 진출한 양문석 후보도 논란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양문석 후보 전해철 의원을 두고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멸칭이죠. 일명 수박 깨러 가겠다라고 했다가 경고를 받은 인물이죠. 2008년에 양 후보는 어느 매체에다가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뭐 비판이야 못할 건 없지만 그간 노무현 정신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기조와는 좀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또 이게 표현의 수위가 세서 비판이 아닌 막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울산 방문길에 기자들이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물었는데요. 이 대표, 여러분 반갑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멈춰달라라는 식의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설화와 관련된 얘기 해봤고요. 기자들의 수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변수로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라고 잡아봤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그리고 출국이 이번 총선의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차승희 기자,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적극적으로 좀 공세에 펼치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래 공천 과정에서 탈당에 불출마에 개파간 잡음이 굉장히 컸죠. 근데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잠깐 내려놨던 정권 심판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민주당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던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이런 것들을 다시 부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흘러가는 상황이랑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해병대 사건 의혹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 호주로 출국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죠. 또 옆에서 정권 심판론에 보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조국 혁신당이 뗄감 역할도 해주는 겁니다. 혹시 그 두 기자님은 이체 양명주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무슨 고량주 이름 같은데요? 아, 네. 보통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고량주 이름은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의 5대 실정을 한 글자씩 따서 민주당이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또 남은 두 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재미있는 건 한 진보 성향 유튜버가 이체 양명주라는 이름으로 디퓨저도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흘러가도 이 디퓨저 향으로 늘 이 사건들을 기억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번 사건을 가지고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인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이 이종섭 리스크가 총선 이슈로 부상하는 건 아닌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어태세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미 외교 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 나가 있는 거고 내일이라도 공수처가 부르면 들어오지 않겠냐, 네.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겠냐는 뜻이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선거에 악용하려고 도피 프레임을 자꾸 씌운다면서 공수처가 문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직자 수사처에서 그 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가 되고 조사를 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계속 출국 금지만 연장하고 뭐 이런 식의 사실. 장 기자, 근데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또 우려가 나온다고요? 네, 물론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잘못이 없지만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전 의원은 임명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했고요. 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무적 차원에서 아쉽다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적을 옮긴 의원이죠. 이상민 의원이 가장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정무적 고려는 전혀 없이 무턱대고 임명했다.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 위성정당 이야기도 좀 잠시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얘기부터 해볼까 하는데 이번 총선에 출마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이뇨환 전 혁신위원장 국민의 미래 후보 신청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요. 이번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에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면접을 봤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인 전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 거의 마크맨처럼 따라다니면서 취재했던 경험이 있어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어제 출마 의견을 먼저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망설인 끝에 여기를 왔고 4월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볼 수만 없어서 거기에 몸을 던져서 저도 참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요한 전 위원장은 총선에 불출마하는 거 아니었나요? 네, 우선 혁신위원장 시절로 좀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혁신위의 여러 제안들이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않자 저 자신부터 희생하겠다면서 총선에서 지역구를 비롯한 네.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어쨌든 당내에서는 인 전 위원장을 좋게 보는 시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영입에 공을 들여왔고요. 인 전 위원장도 가족들의 반대로 고민을 오랫동안 했다가 결국 결정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내에서 인요한 위원장을 좋게 보는 시각이 많다. 장현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부분은 결정이 됐나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냥 검토 중이라는 것만 알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선대위를 네. 구성했는데 마찬가지로 인지도가 높은 인 전 위원장을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으로 하면 세모리에 좀 좋지 않겠냐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우선 비례대표 부분만 좀 떼놓고 보면요. 당에서 인 전 위원장의 제안률을 오랫동안 설득하기도 했고 호남 출신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당선권 내 순번으로 배치될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 미래 얘기해봤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주 내내 시민사회와 어떤 추천 인사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선정 문제로 시민단체와 삿바 싸움을 벌이고 네. 있습니다. 앞서 연합정치시민회의,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들의 연합이죠. 여기서 공개 오디션을 열고 비례대표 후보 4명을 선발했는데요. 그중에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희 전국농민회 총연맹 구례군 농민회장이 각각 반미단체 활동과 사드배치 반대 활동 이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영희 후보의 경우에는 진보당 가입 이력도 문제가 됐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진보당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비례 후보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민주연합에 우려 의사도 전하고 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커지니까 이 두 후보는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연합정치시민회의 이런 논란은 철진한 이념 공세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민주당에는 왜 제대로 방어를 안 해주냐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후보들이 자진 사퇴를 한 거라서 차점자인 이주희 변호사,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하는 걸로 이 부분은 매듭이 된 모습입니다. 네, 결국에 두 명의 후보는 재추천을 했는데 그런데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추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놓고서는 지금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당 후보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갈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임 전 소장이 지난 2004년 병역 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이 문제가 된 건데요.
임 전 소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고 이듬해엔 대통령 사면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공관, 민주연합 공관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연합정치시민회의는 한밤중에 긴급 전원회의까지 소집하면서 강하게 반발했고요. 오늘 임 전 소장을 후보로 다시 추천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역시나 민주연합이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목 비례대표 후보를 심사했던 심사위원 10명 전원이 사퇴했는데요. 아, 이거 민주연합에서 시민단체가 탈퇴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시민단체 측에 물어봤더니 항의 차원에서 심사위원이 사퇴한 거지 탈퇴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총선이 박빙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민주연합을 주도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중도층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은 최대한 제거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연대를 깨지 않으면서도 논란이 없는 비례 후보를 선정하는 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